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소가산입니다. 오늘도 일본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오늘은 시코쿠의 네 번째 현. 네, 이제 우리가 여기 시코쿠 일본의 남서쪽의 섬입니다. 여기에 에히메현, 고치현, 도쿠시마현까지 여행을 했고요. 오늘은 요 카가와현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카가와라고 써 있는데요. 일본 카가와라고 뭐 쓰기도 하고 가가와라고 쓰기도 하는데 예, 다 같은 지명이라는 것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딱 보시면 일단 이 지리적 위치가 세토나이카이에 이렇게 있고요. 본토하고 가깝죠. 예,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그래도 시코쿠에서도 조금 융성한 지역이 아닐까 한번 짐작을 해보는데요. 우리 어떤지 다시 한번 지리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지금 가가와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현중 하나이다. 시코쿠 지방에 있는 현으로 현청 소재지가 다카마쓰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령국의 사누키국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사누키국. 예전에는 사누키국으로 불렸다는 건데요. 지금도 사누키 우동이 굉장히 유명하죠. 예, 우동의 명산지. 명물? 명물로서 우동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현이라고 하고요. 또 재해가 적다고 하네요. 네. 그다음에 또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리를 보시면요, 시코쿠 동북쪽에 있으며 서쪽에는 에히메현, 남쪽에는 도쿠시마야, 북쪽에는 세토 내해를 사이에 두고 오카야마현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리적 요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충지라는 거를. 현의 북쪽에 사누키 평야, 여기서 이제 사누키 국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겠죠.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좁은 해협이 여기 있다고 하네요. 예, 이쪽에. 그다음 기네스북에 등재된 도후치 해협이 있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세토 나이카이라고 하는 일본의 세토 내해라고 그러죠. 안쪽에 있는 바다라고 그래서. 그리고 카가와현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현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한번 나무 위키 정보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카가와현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예,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여러분 보시면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우동현, 소레다케자나이, 그것이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카가와현, 이렇게 돼 있네요. 우동으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우동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항변조의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가와현.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506명이니까, 인구 밀도가 그렇게, 네. 적은 편은 아닙니다. 낮은 편은 아닙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예, 여기 보면 재밌는 게, 현의 나무가 올리브 나무라고 하네요. 예, 올리브 나무 참 지중해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에 현목이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예, 좀 지중해성 기후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것만 봐도. 예. 자, 개요. 볼까요? 뭐, 시코쿠 지방의 4개 현중 하나다. 그래서 현청 소재지는 다카마츠시이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제일 좁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비교해서 보면 홍천군보다 60제곱킬로미터 정도 넓다고 하니까 아, 역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남북한 합친 것보다 1.5배인가? 그 정도로 넓어요, 일본 국토가.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예. 섬나라라 그래서, 아, 섬나라니까 뭐 그래봤자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큰 나라라는 걸알수 있고요. 예. 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도도부현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홋카이도는 저 북쪽에 제일 끝에 있는 북해도죠. 그거는 카가와현의 무려 44.45배에 달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홋카이도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바다를 건너면 바로 오카야마현의 중심지인 오카야마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리적으로 해협이 좁은 데 있으니까 이렇게 건너가기 쉽겠죠. 그래서 오카야마와 다카마츠시의 교류가 활발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요. 예, 그리고요. 옛 이름은 사누키라고 하고요. 우리가 아는 사누키 우동의 본고장이다. 그래서 우동현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우동은 자존심과 이곳의 자존심과도 같은 음식이다. 자, 그렇다고 하고요. 자, 볼까요 한번. 그 다음에
여기도 재밌는 운동이 있네. 2020년 3월 19일 카가와현 의회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서 하루 게임 시간을 60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대요. 야, 여기 예, 중국인가요? 예, 일본 내 중국이네요. 좀 보수적인 동네인가 보죠? 예. 근데 조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랍니다. 예, 그래서 안 지켜도 뭐 별로 이렇게 법적 제재는 없나 봐요. 예. 자,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카가와현 지리,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현의 내륙에는 산후기 평야가 넓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산후기 산맥을 사이에 두고 도쿠시마현, 어제 저번에 살펴본 도쿠시마현과 다 있고요. 예, 서쪽에는 에히메현 이렇게 돼 있고 돼 있다. 그다음에 세토 대교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오카야마현과 그 일본의 그 혼슈라고 해서 제일 큰 섬이죠, 그쪽 중심되는 섬 거기와 연결돼 있고요. 예. 그리고요, 부속 도서가 무려 11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다도회라고 할수 있죠. 온난 습윤 기후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남과 북쪽의 산맥이 일으키는 팬 현상,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팬 현상으로 겨울이 비교적 온난 건조하다. 7월, 8월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이거를 세토대해형 기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강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니까 그 올리브나무 같은 게잘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포도나무도 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장마 기간 대비 상대적으로 적다. 신기합니다. 그 보면은 규슈라든지 그 다른 쪽에 그 시코쿠의 다른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적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의 대표 작물인 올리브 재배에 성공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도섬이라는 것이 지금 올리브 나무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요. 재미있습니다. 근데 기후 유사성은 낮아도 재배 자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한국의 제주도 남해안, 일본의 세토 내해양 기후가 나타난 지역에서도 올리브가 가능한 지역도 있다. 올리브, 레몬, 뭐 포도 이런 것들, 그렇죠? 다음에 여러분 재밌는 게 기네스북에 등재된 효도섬의 도후치 해협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좁은가 봤더니 이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의 폭이 9.93m래요. 여러분 이거 믿겨지십니까? 어떻게 해협이 9.93m지?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죠? 그다음에 역사, 산후기라는 지역이었다. 역사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동 너무 유명해서 우동 그런 따로 향목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산후기에서도 볼수 있듯이 전 일본에서 단위 면적당 우동 가게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동 사랑하거든요. 진짜 여기 저는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아, 너무 이런 거 진짜. 그리고요, 이 지역의 우동 가게에서는 손님들이 냉동 우동을 직접 끓는 물에 녹여서 먹는 셀프 시설도 존재한다. 그리고 우동 면 생산량도 독보적인 1위다. 그래서 원료 밀가루 기준으로 2014년 6만 5천 톤으로 2위 사이타마현의 3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민 1인당으로 나누면 자그마치 1년에 66kg을 먹는다는 건데,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또 가공식품으로도 사니까, 뭐 팔려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현 사람들이만 소비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본 전체 우동 생산량 중에서 23%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 우동을 먹는다는 사람이 90%를 넘는다. 연간 우동 소비량이 1인당 230그릇이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 이게 대단하다. 라면도 이렇게까지 못 먹을 텐데. 그다음에 2011년 10월에는 카가와현은 우동현으로 개명했습니다. 라는 홍보 광고를 제가 방송하고 있다라고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광고가 근데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외지 사람들한테 카카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동 외에 다른 것을 못 댄다. 그거밖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와현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조차도 아 우동 산스키 우동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작용도 있네요. 보니까 우동을 워낙에 많이 먹는 탓에 일본 내에서도 영양 비율이 높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한 도에서 한 군에서 라면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먹는다. 그러면 건강에 좋겠습니까? 물론 우동과 라면 좀 다르지만 그래도 밀가루 음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쵸. 탄수화물 중심의 먹거리를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비만이 또될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기 카가와 현에는요, 무려 남은 우동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낸 발전소가 있다.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찌꺼기는 비료로 사용한다. 야, 진짜 알뜰하네요. 그리고 또이 비료를 사용해서 밀을 재배하고 또그 밀을 또 우동 만들고. 완전히 그냥, 뭐지, 그, 먹이 사슬이 그냥 우동, 먹이 사슬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에너지 사이클이 그냥 다 우동으로 시작해서 우동으로 끝나네. 재밌습니다. 네, 그렇다고 돼 있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마약 추방 포스터에도 약을 먹고 싶을 때에는 약을 하고 싶을 때는 차라리 우동을 먹어라라고 써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카가와 대학 농학부에는 우동학이라는 과목이 존재한다. 우동 덕후들은 여기 가야 되겠죠? 네. 기념 심지어 기념품점에서 우동면을 판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관광 정보는요, 한번 우리 일본의 그 관광 정보국에서 한번 자세히 나와 있는 걸 보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자, 여러분이 벌써 보면 시코쿠 카가와, 모던 아트, 그다음에 바다의 전망, 그리고 매력적인 맛의 국수, 이거 우동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작은 현이다. 그래서 고대부터 이어진 영적인 순례길이 있고, 그다음에 온전히 현대 미술 테마로만 되어 있는 테마파크도 있고. 좀그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곳이다. 그다음에 세토나이카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나오시마 주변에 여러 섬에 나오시마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한 아주 아름다운 박물관이 있습니다. 미술관 이런 거. 네, 그다음에 효도시마는 올리브 산지라고 하고 되겠습니다. 우동 가게는 뭐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보시면, 해협 같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해협. 이런 거, 이런 곳을 가면은, 이제 여러, 이제 바다 전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예전에, 옛날에 일본의 어떤 순례길 같은 것도 볼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 좋네요. 고즈넉하게 보이고. 여러분, 현지 특산물을 보시면, 올리브, 카가와현, 효도섬이라는 데서 올리브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무려 한 세기도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외국에 그걸 들여올 때 같이 들여왔다 이렇게 문물을 들여오면서 이제 이런 것도 들여왔겠죠? 올리브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우수하다고 하네요, 품질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맛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사느키 우동, 무수히 많은 우동의 종류 중 하나인 사느키 우동은 카가와현에서 만들어졌지만 일본 전역에 널리 퍼졌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동의 원래 원류라는 얘기죠. 그래서 굵은 네모 모양의 끝이 평평한 면이다. 다양한 고명을 얹어서 먹는다. 대게 쪽파와 튀김 부스러기를 넣은 육수를 국물에 담가낸다. 야, 먹고 싶네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카가와현은요, 그리고 보면 좁은 해협이 구불구불 있고, 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무슨 유람선 같은 것이 많을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또 우동도 한 먹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저녁에 맛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 먹고 그러면서 석양을 보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아, 석양은 안 보이겠다, 그죠? 아, 석양 보이려나? 아, 석양은 저산 쪽으로 보이겠네요. 바다 쪽으로 보이질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주 고즈넉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카야마현에서 가깝다 그러니까 뭐 그쪽을 둘러 보시는 김에 이쪽에 잠깐 오셔도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코쿠의 4개 현까지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이제 혼슈로 건너가서 남쪽부터 북쪽으로 쭉 이렇게 훑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저에게는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